안녕하세요. 라이프 트레이너 생활체육 지도자 마샤입니다. 오늘의 매일 운동은 의자 스쿼트 나가겠습니다. 우리 몽실은 잠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몽실이 코 고는 소리가 좀 크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집에 이런 의자, 여러 가지 의자가 다 있죠? 자, 우리 의자는 자세 교정을 해주면서 특히 무릎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에서 하시면 동작을 잘할 수가 있어요. 우선 하얀 의자를 가지고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운동을 추천드리는 거는 스쿼트입니다. 하루에 10개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하체가 강화되면서 우리 하체가 이렇게 튼튼해지면 지방이 연소되는 체질로 바뀌죠. 다이어트 효과가 엄청 크죠. 꾸준히 하루에 진짜 하기 싫어도 10개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요. 주 5일 월라 수목금 아니면 주 3회 월수금 이렇게 스쿼트를 생활화해 보세요. 스쿼트 종류도 많으니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스쿼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동작으로 가장 기본 스쿼트 먼저 가겠습니다. 자, 11자로 잡으시고 발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다리를 벌리셔도 돼요. 그래서 발끝으로 무릎이 닿으셔도 됩니다. 자, 엉덩이만 이렇게 의자에 터치를 합니다. 자, 기본 스쿼트 20회 나갑니다. 자, 호흡 마시고 준비. 자, 올라온 골반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호흡 마시고 머리에서 골반까지 상승 일직선. 자, 호흡만 무너지시면 안 돼요. 자, 호흡 마시고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가고 의자에서 같이 상하체까지 같이 나가보게요. 지금 반려견 몸치리가 계속 코를 돌고 있어요. 두 번째 상하체 교정 운동. 자, 발을 7일자. 아직도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벌리셔도 돼요. 자, 터치. 자, 터치. 오십견 해성근계가 좋아지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다섯. 여섯. 올라와서 쫄고 후. 여덟. 아홉. 자, 열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20까지 호흡이. 이제는 의자를 들고 의자 와이드 스쿼트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복부 어깨보다 90 정도 넓게 둥근. 자, 발 두 번째 하고 가셔도 되고 끝으로 하고 가셔도 돼요. 골반 올라와서 강하게 쪼여줍니다. 자, 호흡 마시고. 자, 의자는 의자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세워서 잡으셔도 돼요. 자, 호흡 마시고 갑니다. 호흡 마시고 풀. 근데 안쪽 내전근이 굉장히 탄탄해지죠. 그리고 Y전 안쪽에 복도가 제거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막 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여덟, 아홉, 열. 열 번 더 갑니다. 하나, 강한 틀고, 둘. 자, 정수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직선 내려가서 사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긴장감도 있으면 굉장히 좋죠? 아홉,
열. 자, 이제는 머리 위로 올려서 스쿼트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다리는 다시 11자로. 자, 머리 위에 올리고. 자, 11자. 머리에 올려주시고, 호흡 마시고,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분 더 갑니다. 자, 투명, 투명들은 투명하게 힘을 주셔야 돼요. 이 초보자들은 뒤꿈치에 힘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앞꿈치를 약간 들어 이렇게 들고 하시면 뒤꿈치에 힘이 가요. 자, 열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20회 해보십니다. 다시 의자를 무릎 안쪽으로, 와이드 스트럭이라고 무릎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 배, 어깨 두 배 벌리고. 자, 호흡 마시고 20회 갑니다. 호흡 식감이 엄청나요. 자, 호흡 마시고. 준비해주세요. 자, 마시고. 안쪽으로 양손 의자를 집어줍니다.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 번 더 갑니다. 뒤로도 열 번 더 하세요.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80개 했죠. 나머지 20회, 이래서 100개를 채웁니다. 자, 마무리 20회는 바운스 스쿼트로 하겠습니다. 우리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 동작입니다. 자, 마무리 동작 20회 갑니다. 다리 11자로 하시고 의자에 엉덩이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20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우리 의자 스쿼트 1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 우리 스트레칭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할게요. 자, 골반서부터 다리 스트레칭 쭉, 우리 스쿼트 했기 때문에 다 풀어줘야 되죠? 마시고, 양손 십자 나란히 하시고, 스트레칭합니다. 골반에서부터 허리, 어깨 전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수축 유지. 골반이 굉장히 시원해지죠? 자, 반대. 반대 발. 반대 발이 올려놓고.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모두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